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죠,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38년 만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청와대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결제로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오늘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는데 뭐 계속 난항이 예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신문에서는 개헌 전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 대통령의 개헌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떤 신문은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국당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러나 이 임팩트 때문에 지금 각 당 사이에 자유한국당과 야당과 또 여당 사이에 개헌안을 그럼 국회에서 만들자. 그럼 언제까지 만들까?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까지 우리 국회 개헌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야당도 있고 예. 그러나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시안에 쫓기지 말고 만들자. 어쨌든 개헌이라는 이슈가 이제 국회에서 굴러가게 한 그런 효과는 대통령의 개헌안이 던져짐으로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원안대로 통과되기에는 시한은 맞춰서 보냈지만 예. 60일 이후에 만약에 표결까지 간다면 거기서 가결돼서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6월 국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면서 개헌안을 발의를 했는데 자, 6월 개헌안 가능성 또 연말까지 개헌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당은 뭐 6월로 안 하면은 10월 내로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6월까지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0%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6월까지는요? 네, 6월까지는요. 그리고 10월까지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6월이든 10월이든. 예.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개헌이라기보다는 재헌에 가까울 정도로 예. 우리 헌법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지금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아까 그 6월을 기점으로 할 때 소급해서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 일정에 의하면 5월 4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야 비로소 그렇죠. 뭐가 됩니다. 예. 앞으로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 수많은 쟁점이 있는 안에 대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국회가 논의해온 것을 선택하는데도 사실은 40일이 부족한데 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헌안을 지금 처음부터 지금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전문에 뭐 글자 하나 가지고서도 이게 뭐 저 수십일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6월 개헌은 사실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6월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 무산될 경우에 예.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은 주로 한국당을 겨냥해서 강력한 정치 공세를 할 겁니다. 예. 그래 놓고서 자, 6월이 안 됐으니까 10월이라도 하자. 당신들이 10월에 하자 그러지 않았느냐. 다시 협상하자. 이게 과연 협상이 되겠습니까? 예. 정치 공세 없이 아, 6월이 안 됐으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10월에 합시다. 정부 여당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10월까지를 사실 어떻게 만들어 본다고 하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이 현실 정치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떠넘기면서 공세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그래 놓고 다시 10월로 협상을 다시 한다? 이건 그것도 현실 적으로 어려워서 예. 저는 이런 상태라면은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개헌은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안을 내지 않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용도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6월 13일 날 동시에 치렀을 때 정치적으로 야당은 정말 고사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6월 13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바로 이게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헌법 사항 중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것도 있지만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정부 행태 대통령제로 할까 내각제로 할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예. 국민들이 결정해 줘야 된다. 예. 그런 방식이 있어서
여야가 합의 볼 건 여야가 합의 보라 그러고요. 정말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투표라기보다도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뜻을 물어보면 여야가 거긴 따르자라는 방법론적 합의를 보고 6월 13일은 정부 여당에서 저는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내용을 합의 보되 정말 6월 13일 날 그거 안 해도 여당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거 없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신 뭐 10월 너무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예. 7월 17일 뭐 재헌절이라든가 혹은 8.15라든가 날짜를 정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정세균 의장이 약간 그 내비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예.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에 있어서 합의 볼 것은 여야 간에 합의 안 된 것은 국민에게 물어보는 뚜렷한 절차를 한번 밟아주고 예.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야당의 뜻을 받아주되 확실하게 담보되는 날짜를 확정하는 이런 정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래야지만이 여야 없이 지금 30년 동안 가까이 개헌하자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우리 고 박사 말씀대로 밀어붙이고 안 된 것을 다시 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야당은요 개헌안을 전자결제로 발의한 것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또 제기할 수 있는 이 제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절차 내용 다 문제라고 봐요. 우선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마음가짐부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률안이나 뭐 일개 대통령 시행령도 아니고 국가의 근간이자 틀을 바꿔내는 이 개헌안, 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엄청난 중차단 일을 어떻게 대통령 전자 서명으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네. 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옳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제로 계속 하다 보면은 권력 분산 안 되고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감옥으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오늘 한신문에 보니까요. 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검찰총장과 전혀 상의 한 번 없이 이 검찰의 기소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를 했다 뭐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 이것은 저는 야당도 전략을 잘못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가지고 그럼 문제를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이 헌법은 절차의 문제가 만약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결정적으로 어겼다 그러면은 그 자체는 이미 그 헌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현미경으로 온갖 시비를 걸겠다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지 않았느니 그다음에 국무회의 때 48분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 절차 시비는 저는 잘못된 시비라고 보고요. 근데 내용만큼이나 예. 절차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죠. 크게 봐서 이 절차를 망각한 거예요. 예. 국회에서 특히 야당은 왜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절차를 무시를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절차가 이런 문제 있다고 현미경 찾아보시 보는 거예요. 그런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들은요 국회에서 개헌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절차 밟아라라고 헌법에 해놨고 만약에 국회에서 안 하면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하라. 두 개 절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 이외에는 헌법을 고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초점이 과연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많이 물어보면 좋겠지만 대통령이 절차 발의를 하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이 시비 걸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예. 시비를 위한 시비라고 보고 예. 제가 야당한테 팁을 준다면 여당이 주장한 안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고 그것이 개헌 전국의 본궤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야당에서 그냥 하기 싫다. 막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절차적 시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뭐 야당 한국당한테 팁을 주셨으니까 예. 저는 대통령과 여당한테 팁을 그러시죠. 이게 우리가 헌법 개정의 주체로 대통령과 국회를 이제 규정해 놨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 문재인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행정부 수반 대통령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와대 대통령과 행정부 수사반의 대통령은 또 다른 약간 의미가 네, 약간 있겠죠. 약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위원회의 심의 의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때문에 워낙 그 촉박하고 일정 자체가 바쁘고 그리고 6월 13일에 맞추다 보니까 날짜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인들 전자서명하고 싶었겠어요. 예.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 전자결제하게 되고 그때 안 하면은 그 날이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이제 발의가 안 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예. 본인이 없는데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뭐 저 민정수석한테 대신 좀 국민들께 잘 설명해달라 예. 이렇게 하고 갔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예. 그렇다면 돌아와서 오늘 오시죠? 와서 저는 예. 국민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서 연설하시는 것도 합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포함해서 예. 또 사실은 기자들과 프리토킹이 가능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된 절차 과정의 문제점도 있고 내용과 관련된 논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어떤 진정성을 갖고 발의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될 터이니 예. 국회 입법부의 수장들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 그리고 사실은 사회 원로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모임을 급하게라도 좀 만들어서 예. 대통령이 진정성 갖고 설명해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야당이 여전히 원천적으로 논의 자체를 보이콧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야당한테 야단을 치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밟지 않고 예. 나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헌법적 규정에 따라서 발의했다. 이제 나머지는 국회의 시간이다. 예. 알아서 해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 예. 6월 13일은커녕 10월 달에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야당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겸손하게 먼저 나서라. 예. 그렇게 저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헌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 자체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국회에서 정말 부지런히 한번 올해 안에 좀 잘 좀 해봐줬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옥중 조사 거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2시간 앞두고 그러니까 정오쯤에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 받겠다 그런 의지가 강해서 아마 검찰로서는 이 조사나 수사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비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을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자, 옥중조사 보이콧하면서 페이스북에 천안함 관련 글을 올린 이 전 대통령 행보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이 보시기에 그 프레임을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것이요. 예. 정치보복 프레임이 힘을 얻으려면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지자들이라도 모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식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자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메아리 없는 이런 그 이 외로운 외침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왜 자꾸 저걸 하는지 모르겠고요. 검찰 조사를 이게 뭐 편파적이라고 전제하고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렇다면 그 재판도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까지요?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받다가 재판 거부하면서 정치 투쟁을 들어간 것이 구속 기간 6개월을 넘어서부터 예, 그, 재판 거부를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 기간 연장에 예. 항의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긴 했지만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재판 받다가 좀 불리해지니까 거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찰 조사 거부하고 재판 거부하고 정치 투쟁으로 가겠다 아마 전략을 이렇게 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기에는 반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향이 없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소리치다가 예.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에서 저는 그렇게 적절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면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저도 그 옥중설 거부한 것은 의외고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치 그 옥중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뭐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비춰주려고 그러고 예. 또 천하나 뭐 기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도 마치 그 정치적으로 뭔가 보수 진보 갈라치기를 하려는 듯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법률적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틀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탄핵을 받은 망망대에서 재판을 받아와서 결정 내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저런 모습은 어쩌면 죄를 지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일반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밖에 안 비치니까 지금부터라도 예. 정치적 아니 법률적 방어를 저는 충분히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